맛있겠다, 맛있지? 그 성희가 며칠 전에 강남공 심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보여주셨어? 네. 어? 이만큼 자랐어요. 저 뒤에 있어. 맞지? 네. 그러면 야, 수박씨도 심으면 날까 이거? 수박씨? 아빠. 어? 그거 우리 심어볼까? 심어 저거? 어. 진짜? 어. 아 엄마 전화하는 거 아니야? 심어도 돼요? 심어도 돼요? 어? 돼요? 응. 어. 심어보자, 그치? 이따 수박 다 먹고. 근데, 이거 날까? 전화? 설마 나겠어? 근데 수박이 조금, 그래갖고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나요, 나? 아니, 나겠지. 응. 그치? 아, 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짜잔! 수박 다 먹고 종이컵에다가 흙 담아왔어요. 네. 저 몇 개 있어요 지금? 아홉 개요. 아홉 개 담았어요? 네. 여기다가 수박씨를 담는 거야. 어때요? 한 개다가 한 개. 자기가 먹은 씨를 담는 거야, 있죠? 아빠 거, 아빠 거, 형님 거.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자, 세 개씩. 개구리야. 누가 제일 빨리 자라나? 어? 대길이에요, 그렇죠? 안 자랄 수 있잖아요. 어? 아예 안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아홉 개 중에 하나는 자라지 않을까요? 아홉 개죠. 안 자란다니까. 어? 안 자란다니까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자라요? 자랄 수도 있지. 맞죠? 네. 어? 어? 아빠는 두 개씩 넣어볼게요. 두 개씩. 아, 뭐야? 어? 혹시 모르니까 나 두 개씩 넣어볼게. 어, 나도 그럼. 진짜? 뭐 따라하지 마. 안 따라해. 그럼 세 개씩 넣을까? 이렇게 넣을래. 나는 이렇게 두 개. 아 그렇게 두 개? 우와 씨. 새로운 전략인데? 새로운 전략이니까 두 개 넣을게. 아 세 개 넣을까? 초딩 가족 얘기해줘. 우리는 초딩 가족입니다. 왜요? 진짜 초딩. 행동 초딩. 행동이 초딩이야? 입맛 초딩입니다. 엄마는 입맛 초딩이야? 초딩 입맛. 입맛 초딩. 입맛 초딩이라고? 네. 아. 자, 어쨌든 간에. 자, 물 주고 기다릴게요. 알겠죠? 예. 네, 과연 나는지 기대해주세요. 자, 수박 씨를 심은 지가 6일이 지났어요. 어? 예. 네. 근데 왜 촬영하겠어? 예? 왜 촬영하겠어? 났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겠지? 어? 일단 아빠 가려놨어. 일로 와봐. 어? 자. 자,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짠. 우와! 대박이야. 수박. 우와. 우와, 엄마께 제자. 이게 누구 거예요? 제일 오른쪽 제일 이게. 제. 이게 누구 거예요? 제. 어? 엄마 거야. 엄마 거야? 엄마 거? 엄마 거? 우와, 여기 두 개 났어, 여기. 세 개 났어요. 세 개 났어요? 네. 어머머머. 여기 한 개. 우와! 어, 이거는 세 개가 다 났어요. 세 개 심었어요? 네. 우와. 선이 거. 선이 거. 우와, 엄청 큰 거 났어, 선이 거. 엄청 커. 우와. 이거요. 우와. 우와. 재워주래요. 재워주래. 맞죠? 자, 대망의 아빠 거. 아빠가 볼래요? 아빠가 볼래요? 야 지금 비닐에 가려져 있어. 정확히 안 보이는데 한번 좀 풀어주세요. 자, 저 여기 뭐야? 여기 몇 개 났어요 지금? 오, 한 개 났어요. 한 개. 우와. 이거 몇 개 났어요? 우와, 두 개. 우와. 두 개. 우와, 큰 거 두 개. 오, 장난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자 여러분, 수박 씨를 심으면 납니다. 맞죠? 그때 제가 절대 안 난다 그랬었거든요. 그냥 먹는 수박씨 있죠, 수박? 그냥 먹는 수박 맞죠? 네. 우리 선이 궁금하댔지? 나 안 나? 나. 근데 성원이께 제일 키가 커. 우와. 근데 아빠께 제일 많이 났어. 엄마 것도 조금 낫긴 났어. 좀 작아. 그래서 결론은 네. 그 같아요. 아빠는 비닐에 싸뒀어요, 싸.
그러니까 네, 비닐하우스에서 전... 수박이 잘 자라잖아요. 네. 비닐에 싸두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네. 서원이도 묶어놓기만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비닐에 싸두는 게 가장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분이 안 날아가고 따뜻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 온도. 어. 이렇게 따뜻해서. 어.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조금만 더 크면 네. 옮겨 심기로 해요, 알겠죠? 네. 자. 와, 근데 너무 신기해요. 어. 그치, 선아? 신기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 이거 아빠 봉지인데? 안 돼, 안 돼. 자, 다음 시간에 또 며칠 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박을 심은 지, 예? 우리 수박이를 심은 지 며칠 됐어요, 지금? 9일차? 10일차? 9일차, 10일차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선이 수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짜자잔! 우와, 엄청 많이 자랐죠? 껍질 봐.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짠. 오, 많이 자랐죠? 대박 커졌어. 오, 이렇게 자랐어요. 자, 아빠 거도 뭐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 네, 아빠 거는 지금 봐봐요. 못 자라고 있어요, 지금 눌러서. 엄마 거는 지금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분갈이가 뭐예요? 이제 화분을 갈아주는 화분을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컵에선 자란데 한계가 있으니까 화분을 갈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요? 자,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화분을 구매했어요. 아주 저렴한 화분에 마트에서 산 흙과 자갈로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네. 네. 자, 흙을 채워놓고 이제 수박을 네. 종이를 벗기고 심는 거예요, 그냥? 네. 오. 와, 왜 뿌리? 사실 엄마 걸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맞죠? 네. 근데 두 개 다 심을 거야? 네. 진짜? 응.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빠는 이게, 여기 보면, 다섯 개 난 것도 있거든요. 이 중에 한 두 개만 남긴 거. 왜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냥 막 심었죠. 네, 원래 흙 색깔이랑 되게 다릅니다. 근데 네. 약간 수박 냄새가 나요. 진짜? 네, 벌써 수박 냄새가 나는 거야? 저도 한번 맡아볼게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요? 어? 수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수박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요. 나요? 오. 진짜요? 네. 그죠? 처음에 근데, 딱 열었을 때 수박 냄새 났어요. 냄새 잘못 맞잖아요. 아니에요. 짜잔! 어? 이게 뭐죠? 왜 뼈대, 왜 뼈대? 아, 이거는 이제 수박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니까? 네. 그걸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아빠 거는? 아빠 자, 거는 이제 전체 완벽한 그 비닐하우스로 요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이소에서. 완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고 제 거는 위에만. 네. 위에만? 그리고 엄마 거는 그냥 없이 햇빛으로. 아, 그래요? 그럼 뭐 아빠 게 제일 따뜻하겠네요, 맞죠? 네. 제일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수박이 빨리 자랄까요? 아니면 비닐하우스 없는데 수박이 빨리 자랄까요? 제게 더 빨리 자랄까요? 둘 다 유지하고 있죠. 전에는 약간 따뜻하게 하면 잘 자란다 그래서 비닐을 덮어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근데 저는 다 안 하고 여기는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놓은 거예요. 아, 거기? 네. 아, 알았어요. 자, 또 얼마나 자라는지 지켜봅시다. 선아, 수박 얼마나 자른지 알지? 네.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짜잔! 우와, 엄청 자랐죠? 근데 엄마 거 버섯도 났어요. 어? 버섯. 어디? 어디? 여기. 봐봐. 저기 있네. 얘도 버섯인데, 꼬꾸라진 거야. 아니, 버섯도 같이 키우고 있는 거야? 아니요. 버섯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버섯이 갑자기 자라는데 3개나 돼요, 버섯이.
둘다 벌써 귀 보이는데 왜 그렇죠? 이거 제 것만 보다시 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자, 현아 봐봐. 우리가 저번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세웠어요. 아빠는 엄청 큰 비닐하우스, 서은이는 화분 위 비닐하우스, 그리고 엄마는 그냥 키웠어요. 아빠께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자랐어요? 아빠. 진짜? 여기가 이렇게 길쭉하잖아. 여기까지. 비닐하우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네. 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게 가장 풍성해요.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제 거는 얘가 이것 때문에 못 자라요. 뚫고 나왔어요. 아. 여보. 비닐이 뚫고 나왔어. 여기 뚫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를. 아, 그러면 우리 그냥 비닐하우스 제거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뭔데요? 지금 우리가 봐봐요. 화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수박이 한 6개에서 7, 8개 정도? 네. 6개에서 8개 정도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아! 좀 몇몇을 뽑아줘야 돼요. 알죠? 일단 우리 비닐하우스를 제거합시다. 알죠? 네. 네. 원래 수박은 옆으로 자라요. 더 뭐라고? 수박 옆으로 자라요. 와, 그래. 수박은 옆으로 자라요, 알죠? 어? 저번에 어떻게 돼? 우리가 그거 세울 뻔 했어요, 그 뭐지? 아. 지지대 세울 뻔 했어요. 수박 옆으로 자랍니다. 지지대 안 세운데, 지지대는 필요 없어요, 알죠?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빼주세요. 자, 여기 우리가 수박을 여러 개 다 자라기 좀 힘드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네. 좀 제거를 합시다. 네. 알죠? 일단 요거 아직 어리네. 뿌리 봐. 그리고 버섯도 뽑을게요. 네. 버섯. 엄마. 이게 뭐야? 은성이 엄마 아까 버섯 박이 맞지? 버섯 보여줘. 자, 버섯. 버섯 뽑지 말고 빨리 수박 뽑아요, 수박. 근데 이거 뽑을 때마다 수박 냄새가 나요. 진짜? 뿌리 쪽에서 냄새 나요. 뿌리 쪽에서. 오. 진짜로. 나도 뽑고 싶어. 오, 진짜 아니, 수박. 그쵸? 오. 뽑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뽑아. 응. 선이 너 뽑아. 아빠! 조그맣게 자란 것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뽑아줄게요. 이거 봐요. 나지? 수박 냄새 나요. 자, 자질구리한 거 다 뽑아주고, 네. 이제 튼튼하다. 이제 좀 더 크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있죠? 보여줄 게 있습니다. 가봅시다. 우리 수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봐요. 봐요. 아니 봐. 아니 봐. 아니 왜? 봤어. 봤어? 응. 저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봐요. 보일까요? 짜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 선이. 어머. 우와. 어때, 했잖아.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수박이 이렇게 나잖아요. 꽃이 나요, 꽃이 이렇게. 수박 꽃이 나잖아요. 꽃이 나면, 자, 숯꽃이 있거든요. 숯꽃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꽃만 핀 거 있죠? 꽃 핀 게 바로 그냥 숯꽃입니다, 숯꽃. 그리고 중요한 거. 암꽃이 있어요, 암꽃. 암꽃이 뭐냐? 자, 뭐예요? 자, 아, 요렇게. 어디 있어? 그렇지. 요렇게. 밑에 봐봐요. 꽃이 있고 밑에 뭐 동그란 거 수박 모양으로 뭐 달려있죠? 네. 저게 수박이요. 얘가 수박 되는 건데, 그냥 놔두면 되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숯꽃을 떼서 암꽃에다가 문질러줘요. 그걸 아빠가 이게 한 거예요. 혹시나 하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됐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귀엽죠 이게. 어? 너무 귀엽죠. 이게? 잠깐만 다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진짜 수박 줄무늬도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오. 지금 와. 오. 어.
수마, 제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수마 이렇게 되면 떨어지지 않나? 받쳐줘야 되겠어. 그거 뭐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아, 오늘은 숫꽃을 안꽃에다가 문지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원래는 이제 벌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 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숫꽃 떼봐요. 제일 큰 숫꽃 하나 떼봐요. 자, 어떻게 밀면? 자, 일단 펼쳐봐요, 그거. 오. 이거를 엄마가 할까요? 저기 있는 거 선이가. 이렇게. 거기 꽃가루 있죠? 그걸 그 암꽃에다가 부비부비 해주면 돼요. 부비부비. 자, 선이 해봐요. 붙여주는 거. 자,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엄마 건데. 어? 내 거요. 아, 네 거 해봐 이거. 자, 이거 아빠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응. 엄마가. 자, 잠깐만 하나만 줘보세요. 자, 숫꽃에 꽃가루를 한 개로 여러 개도 돼. 그럼요. 한 꽃 저기 암 숫꽃에 꽃가루를 여기 암꽃 수술에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또 손에 대봐. 근데 이거 그때 하고 난 뒤에 은근슬쩍 이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커져 버렸어. 신기하죠? 네. 자, 또 나는 것들 있으면 또 나중에 이렇게 부벼주고 좀 더 커지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며칠이죠? 7월 30일. 7월 30일? 저 우리 이거 수박 심은 지가 언제 며칠 됐죠?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넌 왜 여기 있어? 도미, 일자. 자, 도미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어쨌든, 자, 저번에 아빠 수박, 선이 수박, 엄마 수박이 있는데, 자, 아빠 수박이 제일 커요, 이렇게. 저번에 동그랬는데 좀 모양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수박은 조그만 거 났어요. 조그만 거. 얘랑 또 됐죠? 여기요. 오, 있네. 예. 오, 두 개나 났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 그래요? 잘라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잘라봐. 자, 선이 수박은 버섯이 났어요. 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박이 안 나요? 어? 사랑으로 키워야 되니까, 사랑으로. 사랑 안 좋네. 응? 근데, 어딘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정도? 아, 여기 자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지금 화분 한 개당 수박이 씨앗이 좀 많이 자랐어요. 맞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박이 안 자라는 수확 줄기는 오늘 네. 좀 잘라주도록 합니다. 아, 어때요? 네. 그게 낫겠죠? 네. 자, 지금 쓸데없는 가지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는데 서원이 수박을 찾았어요. 짠! 우와, 서원이 그 수박이 있었어요, 이게. 자, 나머지 뭐 좀 정리를 하면서, 네.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빠 거는 수박 한 개랑, 그 다음에, 아까, 서은이 주기로 한 수박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서은이 수박을 찾아서. 게다가, 그 뭐냐? 그 다음에 서은이 수박. 게다가, 이거를 제가, 여기에, 암소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아직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남겨놨어요. 오케이. 엄마 수박은? 세 개요. 세 개 있어요? 네. 어디 하나? 여기 둘. 둘. 여기 세. 지금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엄마 건 줄 알았던. 이거 두 번째로 큰 아빠 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수박. 두 번째로 큰 수박이 하나 이리 와. 엄마 건 줄 알았는데 서원이 거였어요. 뭐야? 지금 너무 엉켜 있어서
헷갈렸어요, 맞죠? 어디 있어? 큰 서버? 여기 있어, 있어. 맞죠? 오. 우리 작은 수박도 잘하고 있고요. 잘 키우도록 하세요.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른 큰 수박 하나에 올인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 다 뽑아버리고, 하나에 올인하고, 엄마는 여러 개를 키우고, 서울이도 여러 개를 키우는 거고. 저는 두 개인데, 네. 이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뿅.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서울, 나 어떡해. 서울이 수박이, 너무해. 너무해. 서울 보러 왜? 서울이 수박이, 터져버렸어요! 왜 터졌어, 근데? 갈라졌죠. 터진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갈라진 거야? 아니. 저 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햇빛을 쐬서 그런가요? 뭐, 수박이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마세요. 근데 살아날 수 있을까? 힘들겠죠? 아니, 좀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놔주세요. 아빠 손 때문에. 알았어.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이 유일한 수박이. 아, 하나 더 있죠? 네. 어디있어요? 어디 여기 너무 조그만. 맞아. 네. 조그만 게 하나 살아있어요. 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시다. 그리고 네. 지금 엄마 수박이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아빠를. 네. 조금 있으면. 원래 아빠 수박이 요거거든요? 근데 아빠 수박이 더 작아져. 이거 말했거든요? 엄마 수박이 자, 엄마 수박이 우와, 이만해졌어, 이만해졌어. 아빠보다 더 커요. 어? 지금 주말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햇빛을 잘 받고 서원이가 물을 잘 줬나 봐요. 물질기 담는다. 아빠 거는 물 안 주고 엄마 거만 물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골고루 다 줬는데. 그래요? 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줬거든요. 촉촉한 거만. 자, 그래서 생각한 건데 네. 이 아빠 거가 약간 이렇게 지금 줄기가 너무 쓸데없는 줄기들이 많으면서 이게 뭐야? 이쪽도 줄기가 지금 우와 잠깐만 왜? 신기한 게 뭐죠? 얘가 막 뿌리를 내려요. 얘가 지금 약간 넝쿨처럼 이거요. 맞아요. 뿌리를 내려요. 저도 이거 뽑는데 갑자기 뿌리가 여기 달려있어요. 저 일단 대책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알겠죠? 네. 자, 다음에 또 돌아옵시다. 자, 그 사이에 수박이 얼마나 자라는지 또 볼까요? 네. 자, 먼저 슬픈 이야기는 자, 아빠, 서원이, 엄마의 수박 중에 엄마의 수박 하나가 썩었어요. 어디 보여? 보여줘요, 보여줘. 여기요. 자를까요? 네. 하나 잡았죠.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 뭐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여기는 멀쩡한데요. 이렇게 됐어요. 오. 수박 뒷면이 썩었어요. 네. 이게 왜 썩을까요? 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밭,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바닥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썩었거든요. 수분이 부족했나? 그 사이에 서원이 수박이 엄청 컸어요. 맞죠? 네. 한 보여줘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와,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져. 우와. 엄청 커졌죠? 되게 이뻐요. 봐봐, 원래 제 거 있죠, 아빠 거. 네. 아빠 거 보여줘. 이거, 이거요. 아빠 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근데 아빠 거는 제일 컸었는데, 저번에. 그니까. 제일 컸었는데, 지금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 봐봐, 지금 서원이 거, 아빠 거. 와. 이게 왜 될까요? 서원이 거 훨씬 커졌어요, 지금. 어때, 기분이 어때요, 저희? 어? 보니까 좀 커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엄마 거가 네. 하나 썩었잖아요? 네. 다른 하나가 엄청 컸어요. 보여줘. 짜잔! 우! 이만해 주세요. 보름아. 자, 비교해. 서원이 손을 쪼올려 봐요. 서원이 손에. 서원아, 아이 보름아.
저 손은 뭐 손보다 더 컸죠? 와. 우와, 이봐봐요. 아빠 주먹만 해줬어요. 자, 제 주먹으로 할게요. 네. 우와, 엄마 주먹보다 더 컸어요. 와. 어, 무거워. 무거울 정도야? 약간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와, 진짜? 어머, 이봐. 이제, 아마 아빠 거는 더 안 큰 것 같고, 네. 서원이 거랑 엄마 거가 조금 더 크면, 한번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되면, 네.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조금만 더 크면 될 것 같죠? 맞죠. 네, 맞아요. 알겠어요. 아빠 거는 보기. 뿅. 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네. 근데, 수박이, 한번 지금 봐봐요. 그때보다 더 컸나? 훨씬 컸어요. 어? 그때 찍었을 때보다 더 컸나 안 컸나 모르겠네요. 좀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여기 엄마 거. 엄마 거죠, 엄마 거. 그 다음에 서원이 거. 서원이 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아직 크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서 오늘 엄마 거를 한번 쪼개 먹기로 했어요. 아빠 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커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안 커요. 모양은 이쁜데 근데 이게 보름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냄새 맡고 그래요. 봐봐 냄새나? 보름아 수박 안 먹잖아. 수박 먹나? 아 그래요? 그래? 야 먹지마! 먹으면 어떡해! 자 어쨌든 오늘 이 수박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안, 수박 안에 통 비어있는 게 맛있다고 했죠? 아니요 통 비어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통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어있는 소리가 나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뭐 이게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어떻게 돼? 안에 맛있게 수박 익었으면 먹어야죠. 아, 먹고 끝내야 알겠죠? 네. 자, 한번 잘라봐요. 소리가 신기함. 자, 수박. 너 생애 최초. 조심해. 어? 빨리만. 조심해. 수박을 수확하네. 잘라봐요. 괜찮아. 잘라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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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되게 듬직해요. 야 이거 근데 이거 우리가 먹은 수박으로 씨를 심어서 키운 수박인데 어때? 이거 어떨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신기하죠? 네. 근데 네. 안에 씨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번에 작았을 때 엄마 거 한번 잘라봤잖아요. 그때 하얀 씨가 몇 개 있었어요. 자 갑시다. 야, 너 그 배, 수박을 배에다 왜 넣어? 왜 넣는 거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임신하고 싶어? 아니야, 놓으세요. 우와, 근데 여기. 근데 우와. 이게 이렇게 보면 수박 같잖아요. 네. 애호박이 됐어요. 애가 약간 삐꾸처럼 자랐어요. 자, 이쪽만 자랐어요, 이쪽, 한쪽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애플 수박 같지 않아요? 맞아요. 어, 애플 수박. 되게 작은. 우와. 근데 소리 들어봐요. 네. 좀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자. 한번 쪼개볼까요? 네. 자, 어떻게 쪼갤까? 이렇게? 3, 이렇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왜 잘라? 자, 이렇게? 3, 2, 1, GO! 오. 보름 표정. 저거 먹었어! 얘 왜 이래? 너 왜 그래? 우와. 뭘 왜 이래? 우와 너무 신기해요. 우와. 우와. 냄새도 좋아. 보름이다. 씨도 되게 많아. 우와 냄새도 엄청 좋아요. 아이고 조심. 자 냄새 한번 맡아봐요. 자 정말. 우와 완전 수박 냄새 나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많이 익었어요. 네. 아 이게 조금 더 이제 놔두면 여기 하얀 부분이 작아지고 빨간 부분이 더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9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박이 더 이상 안 클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추워져서. 그래서 오늘 쪼갠 거거든요. 와. 네. 맛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걸로 잘라줄게. 우리 보름이가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냄새 나서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좋아하거든. 지금. 자, 잠깐만요. 이거 옆에 놓고 이걸 잘라줄게. 수박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 사진 봐. 우리 집에 왜 우와, 신기하다. 자. 근데 이게 봐요. 네. 수박처럼 수박이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씨가.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수박이잖아. 이렇게 잘라줄게요. 보름이는 왜? 자. 근데 씨가 너무 많다. 자, 그래도 맛은 네. 봐야죠. 자, 네. 선이. 씨가 너무 많은데? 자, 먹어. 이쪽에 별로 없어요. 나. 씨 좀 뺀 거 뭐야? 어, 씨가 되게 작아졌어. 어, 씨 얘 뒤에 완전 커요. 씨 좀 빼봐요. 이쪽은 없어. 네가 이쪽 먹어. 이쪽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말이 돼? 진짜? 엄마도 한번 먹어볼게요. 시원하지는 네. 않아갖고 좀 아쉬운데 그 말고 맛있어. 그래? 좀 맛있나요? 아니, 신기하네요. 자, 먹어볼게요. 엄청 달아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다 먹었어. 뭐야? 안 돼. 한 입이야. 너무 달죠? 응, 왜 이렇게 달아? 이 원래 그 우리 먹은 수박 씨를 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 수박은 이렇게까지 맛있진 않았는데. 맞아. 이상하다. 보름이. 자, 보름아 일로. 자, 이건 보름이 거요. 자, 보름. 이제 그때 먹은 수박은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엄청 달아요. 어이구, 그니까 맛있어. 아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우리 이 씨 갖고 또 심어볼까요? 아, 좋아요. 내년에 심어야 돼, 내년에. 아, 내년에는 우리 수박 사먹지 말고 이렇게 심어서 우리가 길러먹으면 어때요? 아, 안 돼요. 아니, 왜냐면, 봄부터 시작하면 아니요. 여름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여, 딱 이 크기를 많이 심어갖고, 이 크기를 몇 개 이렇게 많이 해갖고, 그걸로 먹으면. 근데 화분에 심으면 은근히 손이 많이 나요. 물도 막 자주 줘야 되고. 아이, 그 정도 가지고. 제가 안 주거든요. 서원이랑 아빠가 줘요.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도 여름에 수박 먹고 한번 화분에 심어보세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일단 네. 수박이 자라잖아요? 그럼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너무 좋아해. 맞아, 맞아. 그리고 애들이 특히 너무 좋아해. 서원이 너무 좋았지? 맞지? 근데 이렇게 빨간 것도 신기하고 맛있는 것도 신기해. 맞지? 아, 대박.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녕. 안녕. 뭐야? 야, 계속 먹어. 맛있어. 신기해.